안녕하세요. 복싱데브리예요. 여러분은 지금 복싱데브리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왕꾸라 영화 감독님을 모시고 복싱 영화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왕꾸라 감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순간에 추락한 파나마의 복싱 영웅이라 정해봤습니다. 네, 추측하셨겠지만 2016년에 만들어진 영화 핸즈 오브 스톤에 대한 간단한 리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화 리뷰이다 보니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스포일러가 불편하시면 이번 방송에는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다음 방송에 다시 방문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시작합니다. 80년대 사각의 정글을 대표하는 4대 천왕, F4, 듀란, 레너드, 해글러, 헌즈 중 라이트급 61.23kg부터 시작하여 슈퍼미들급 76.2kg까지 뛰었던 가장 대단했던 로베르토 듀란도 다른 여언후복서들처럼 영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오던 차에 영화 핸즈 오브 스톤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 영화의 작가와 감독이 베네수엘라인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고 듀란이 파나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도 가지고 있었어요. 파나마와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의 친미와 반미로 대표되는 국가들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리 시나리오가 좋아도 투자가 없이는 영화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반대로 아무리 최악의 시나리오라도 자금만 있다면 영화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는 영화 핸즈 오브 스톤이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했지만 로베르토 듀란에 대한 영화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설렘과 기대로 그렇게 영화의 재생 버튼을 눌러줬고 저는 곧 영화에 빠져들었어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1980년대 슈가레이 레너드와의 챔피언전 리매치 2차전 8라운드 도중 듀란은 왜 노마스, 더 이상 모텔을 외치며 시합을 중단시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샀을까요? 그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중 하나예요. 물론 듀란 자신은 노마스라고 직접적으로 외치진 않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취했던 제스처들이 후에 논쟁과 비하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지요. 멕시코계 미국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듀란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파나마의 슬럼가에서 자라며 복싱에 입문했어요. 매니저 레이아세를 만나며 본격적으로 미국 복싱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듀란은 1980년 당시 WBC 웰터급 챔피언이었던 미국의 슈가레이에게서 웰터급 챔피언을 따내며 WBC 웰터급 챔피언으로 등극, 파나마의 영웅으로 세계에 알려졌어요. 글도 읽지 못하는 파나마의 빈민가 출신 듀란에게 챔피언 벨트를 빼앗긴 슈가레이 레너드. 슈가레이 레너드 자신은 물론 미국 미디어도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슈가레이는 미국의 골든글러브 챔피언에서부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낸 미국 복싱계가 아마추어 커리어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미국이 자랑하는 엘리트 프로복서였지요. 반면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미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듀란은 파나마의 반미국주의 시대 정신을 이어받아 상대인 미국 복서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 때문에 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하게 여겨졌어요. 이런 듀란에 대한 시선이 미국인 슈가레이에게는 반드시 제압해야 할 넘버원 대상으로 여겨졌지요. 듀란은 세계 챔피언이 된 후 미국에서 크게 번 돈을 본인이 자랐던 파나마의 슬럼가에 흥청망청 뿌리고 다니며 파티를 즐기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등 오랜만에 링에서 벗어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듀란의 조국 파나마는 그의 귀국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까지 하였지요. 하지만 복싱계의 깡패 프로모터 돈킹이 나서면서 듀란과 레너드의 리매치는 듀란이 챔피언 벨트를 딴 지 5개월 만에 서둘러 이루어졌고 흥미진진한 세기의 대전으로 마케팅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시합이 듀란이 시합 도중 아무 이유 없이 기권을 한 노마스 매치였던 것이에요. 하늘로 치솟던 듀란의 인기와 커리어는 듀란의 경기 포기 이후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몇 년 전 한국의 테니스 선수 정현이 2018 호주 오픈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노박 조코비치를 꺾고 4강전에서 세계 4위 독일의 알렉산더 즈베레프마저 꺾었을 때 한국에서의 그의 인기는 신드롬처럼 하늘로 치솟았지만
로저 페더러와의 챔피언전 중 발바닥 부상으로 기권했을 때처럼 비록 정현 선수의 부상과 듀란의 기권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당시 대중의 듀란에 대한 실망과 비판은 하루아침에 최고조에 달했어요. 물론 노 마스 참사 이후에도 듀란은 많은 복싱 전적을 이뤄냈지만 그 전과 같은 기대와 인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듀란은 미국 미디어에서 표방한 것처럼 점차 잊혀져 갔어요. 아무래도 이야기가 평면적이다 보니 화려한 편집으로 관객들이 지루할 틈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복싱신과 액션신들은 복싱을 좋아하지 않는 관객들도 스테디캠이 피사체의 주위를 도는 것처럼 촬영되어 마치 사운드를 꿰뚫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며 나름 무난하게 짜여져 있어요. 듀란, 에드거 라미레즈의 상대인 슈가 레이 레너드 역은 그래미 대상을 받았던 가수 어셔 레이몬드였어요. 이러한 흥미로운 캐스팅과 캐릭터의 등장은 충분한 흥미를 자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이자 감독인 조나단 자쿠보이즈는 주인공 듀란 외에 다른 수많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서프롯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물에 대한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의 가장 큰 실수는 관객들이 알고 있는 주인공에 대한 사실들을 각인만 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계에서 흔하게 듣는 고리타분한 말은 좋은 영화는 반드시 좋은 시나리오에서 출발하며 나쁜 시나리오에서 절대 좋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일 거예요. 아마 이 영화는 후자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새로운 각도로 듀란의 역사적 노마스의 순간이 재조명되기를 바라던 저의 개인적 욕심을 버리고 이 영화를 보았을 때 보이는 새로운 의미는 놀라웠어요. 비록 실제 클라이맥스 부분인 듀란 대 레너드 간 대립 갈등의 뒷배경인 수십 년의 미국과 파나마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들을 간단한 뉴스 그리고 플래시백과 몽타주 등으로 정리해버렸지만 작품 속 연기자들이 뿜어내는 순간순간의 강한 에너지 덕분에 이 영화는 그 자체로 충분히 흥미로웠어요. 영화 데드풀2에도 나오는 80년대 노르웨이 출신 3인조 인기그룹 아하의 테이크 온 미 같은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던 시기에 저는 산디니스타나 락더 카스파 등의 클래시 음악을 들으며 미국과 유럽 자본가들이 가난한 남미를 얼마나 처절하게 착취했는지를 사회 시간에 논했다가 본의 아니게 남미계와 백인들 사이의 대립을 조장하여 언쟁을 만든 일이 있었을 정도로 그 대립 갈등의 구조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핸즈 오브 스톤은 복서 듀란이라는 인간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주인공 라미레즈를 서포팅하는 연기자들 1980년 영화 성난왕소에서 복서 제이크 라모타 역할로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었던 로버트 드니로가 듀란의 미국 매니저인 레이 알셀 역할을 날카롭게 소화했으며 듀란의 운명의 여인 역할을 연기한 큐바 출신의 아나 데 아르마스 역시도 왜 블레이드 러너2에서 조이로 발탁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훌륭한 영화라 생각하고 강하게 추천합니다. 네, 완구라 감독님의 재미있는 복싱 영화 리뷰였어요. 이상으로 한순간에 추락한 파나마의 복싱 영웅에 대한 방송을 마칠게요. 완구라 감독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주세요. 저는 곧 또 올게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